네, 할렐루야. 네, 우리 브리아트에 성령의 거룩한 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브리아트는 부흥의 땅입니다. 네, 예배의 땅입니다. 성령의 땅입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브리아트는 예배와 성령의 땅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예배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한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시고 한 번 더 24장 25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시고 마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 좀 갖다 주시면 30초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몇몇 형제들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냐.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러 가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들 중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왜 왔습니까? 유월절 때문에 왔습니다.
유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유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끄집어내셨는데, 끌어내셨는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때 죽음의 신이 애굽을 덮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일을 예표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바와 같이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너희는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너희는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시면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 내가 안다고 얘기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모른다고 얘기하신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해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아처럼 삽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아버지 없는 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버지 없는 자가 방황하는 것처럼, 아버지 없는 자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늘 주님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묻지 않고 주인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과 전쟁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바람을 피워요. 두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 신랑도 사랑하고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만, 우리 신랑만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신랑이라고 부르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고 사는 겁니다. 우린 모르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기 원하는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겁니다. 우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깊숙한 곳까지, 내 심령에 깊숙한 곳까지, 내 삶의 순간순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먹고 사는 거,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방황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아멘 좀 줄어드네요. 이건 아멘이 많이 줄어드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면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헌신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문제가 있어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못 풉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헌신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저는 헌신자입니다. 아멘. 주님께 헌신했어요. 제 몸뚱아리가 이 주님 거예요. 이게 아프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병원비도 주님이 내주세요. 제 게 아니라서. 저는 병원비 걱정 안 합니다. 헌신하면 이 몸이 주님께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축복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군대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파괴해요. 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죄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만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죄는 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고 우리 영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혼과 육체도 그 영에게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과 그리고 나서 혼과 육체예요. 육체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영이 마음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영이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은 예배 때 그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따로 떼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우리의 영이 결정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영, 자기들의 영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게 의식입니다. 세르머니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회라는 거 하고, 조회라는 거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의식을 할 때는 옷을 갖춰 입고 그때만의 행동을 하고 그때만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영들이 결정하는 걸 하게 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의식이에요. 의식을 치러요. 그러면 아,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때 영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영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하기 전에는 손도 잡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요? 지금 세상 풍조처럼 육체가 먼저 하나가 된다고 절대 부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죠. 뭐 TV에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애도 몇 명 키우면서 열심히 삽니다. 부부가 성실하게 내일의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때, 그렇죠? 남편이 오늘은 부인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부인을 찾아가는 그의 마음은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두근거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짜잔 선물을 주는데 뭐예요? 결혼식. 누군가의 도움으로 결혼식장을 준비하고 결혼 예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그냥 같이 산 거지.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몰라. 그냥 부부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걸 보여주면 어때요? 그 부인이 막 울어. 아,
감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정죄감에 시달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은 아직 부부로 인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영은 하나가 되지 않고 육체만 하나 됐다고 절대로 그가 부부로서의 행복함도 못 누린 거죠. 그게 눌려있다가 터지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영은 결혼식 때 하나가 돼요. 결혼식에서. 제 잘못인가요? 결혼식에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그 뒤를 따라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매주 월드미션 나오시길 바라요. 헌신자들 다 불러 모으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헌신을 새롭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 일들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지 않고, 그 기도가 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순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두 마음 품는 자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중요하게 계시길 바라요.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거의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 힘들다. 아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반드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이슬람을 만든 무함마시 가르친 교리를 전파합니다. 불교는 불교를 만든 부처의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의 교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리를 이해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소가 중요해.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물고기 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예수님 불러주시고 그것도 좋지만 또 어떤 분 어때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 먹일 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보리떡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병자가 치유돼요. 목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야 됩니다. 거기만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90% 이상은 그 자리에서 해결될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응답 안 받았는데 해결됐어. 왜? 그냥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없던 걸로 할래요. 그냥 해결돼 버려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 옆에 성령 하나님이 앉아서 그 기도에 힘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신 분이에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위해서 자기 원수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앞에서 연약함을 보이셨어.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솔직한 심정이신 거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대단하신데요. 하나님은 더 지독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자녀를 죽음에 내몰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땀방울 핏방울. 하나님은 들은 척을 안 하십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고통 물론 심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지독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렇게 침묵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기도 끝나자마자 예수님 손목 딱 붙잡고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이분은 더 지독한 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세 분을 만나면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리돼요. 우리 마음도 정리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리됩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기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번 여름에 타지키스탄에서 열심히 단기 선교 하던 한 형제가 거기서 순직했어요. 사실 그것을 어머니가 권면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들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믿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괴로워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아들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천국 있어요. 나 천국에서 너무 기쁘게 잘 있어요. 두 번째, 엄마 나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 죽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나의 삶을 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입술의 말을 듣는 자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입의 소망을 내 삶의 비전을 보는 자마다 주님의 재림에 그 마음이 경외함으로 떨리고 그도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날 그때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몰랐어요.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실 때를 본인이 동네 깡패들이 통치하는 거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도 경찰이 도와주지 않아.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깡패 천국인데 IS라고 나타나가지고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 걸. 질서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치안을 딱 해결해주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고맙죠. 전부 그 편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걔들이 고기값을 왜 이렇게 싸줬도? 경제는 너무 불안해. 언젠가 한번,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전 지구를 흔들게 될 거예요. 우리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만 잠자는 거예요. 세계 리더들은 아무도 잠 못 자. 우린 마음 편해. 할렐루야. 세계 리더들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전쟁은 많아지죠. 왜? 사람들이 힘드니까 전쟁 더 많아져. 미국, 영국에서는 어땠어요? 막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의 할 뻔했어요. 할 뻔. 그래가지고 막 영국이 가만히 앉았다 뒤통수 맞을 뻔했어요. 막 전 세계 열강이 깜짝 놀랐어. 왜? 유럽도 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갑자기 그런다면 어떻게 해? 정신이, 이것까지 정신이 없어져. 사람들 왜 그래요? 너무 살기 힘든데. 우리만 그래,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막 분노가 쌓이니까. 우리나라도 사람들 계속 신경질만 내잖아요. 뉴스 보면서 계속 신경질 내 있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붙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더 많아졌네요. 에볼라같이 전염병 창궐하죠. 막을 길이 없다 그러죠. 불안과 두려움은 증폭되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지진은 또 엄청나죠. 막 일본도 화산 터진다 그러지. 이게 만약 염려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다면,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지죠.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서 질서를 딱 잡아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죽인다 그래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좀 심한 악행을 저지른다 해도 그건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미 접어든 거예요. 진짜 째깍째깍 초소리가 들리는 거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꿈 꾸지 마세요.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여기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살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것 같아도, 세상이 그 마음대로 우리를 휘두르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은 유월절에 죽기로 하셨고
주님을 죽이는 자는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내가 왜 불쌍하지?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절대 불쌍하지 않아. 심한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 애들이 헌신했어. 애들이 부모가 헌신했는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야. 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야, 진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진짜 그럴 때 그런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니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부모가 헌신했지 애들이 헌신했냐, 이런 말을. 자기는 헌신도 안 했는데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으면 대박이죠. 이런 걸 대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했고 자기는 헌신도 안 했고 자기는 결단도 안 했는데 선교사가 됐잖아요.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 진짜 왕대박이 지금. 자기들은 뭐 언제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하나? 언제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하냐고. 나는 이 집에 살려고 하는데 너는 이 집에 사는 거에 도움이 하겠니? 물어봐요? 걔는 더 큰 집에 사는 게 소원인데 엄마 아빠 잘못 나눠서 조그만 집에 사니까 불행하겠네? 그랬다가는 만약 그런 말을 부모한테 해보세요. 너는 원래 텐트에 살 인간이야? 너는 우리 만나서 그래도 방 두 칸에 사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불러서 선교하는데 애가 무슨 죄냐고? 듣는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나는 거지. 전혀 안 나. 그냥 그렇게 쉽게 막 뱉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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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세상이 좋고 얼마나 이 도시가 좋고 이 도시가 주는 이 썩어지는 이 썩어빠진 향락이 좋으면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애들이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도시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이 음료가 주는 이 영광이 그렇게 썩어지는 이 더러운 죄의 영광이 그렇게 좋은가 딱 걸렸어요 그 마음 딱 걸렸어 제자도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아깝다. 예수님을 왜 삼는데? 예수님 눈에 안 들어와. 예수님 눈에 안 들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다른 것의 능력도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복음이 힘을 발휘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야 그 복음이 힘을 발휘하는 자라. 사람들은 세상에 칭찬을 해줘야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자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빛으로 용서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로 완벽해요.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한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능력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직도 오해하는 분이 계시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무시당해서 하나님 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 세상이, 아직도 그 바보 같은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부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허접한 수준인데 그래도 조금 나은 수준인데 여전히 정신없는 수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선교사를 보고 헌신하는 사람 보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원래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 아, 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다니 참 귀한 헌신을 하셨네요. 귀하긴 뭐가 귀해요? 향유옥합이 천 개, 만 개를 준다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걸 만 개, 백만 개를 깨뜨린다고 예수님께 합당하냐고요? 그거 하나 깨뜨렸다고 귀하다고요? 그거 하나 깨뜨렸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딱 걸려서 여전히 향유가 그렇게 좋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참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참 좋은 배경인데 다 내려놓고 헌신했대. 내려놓기 뭘 내려놔요. 우리가 내려놓기 뭘 내려놔. 우리가 원래 바닥인데 어딜 더 내려가라고. 원래 바닥이에요. 어딜 더 내려가. 언제 높아진 적 있어요? 그렇게도 아직도 그 인간적인 배경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렇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려놨다고. 그래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하고 그 배경하고 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배경이 영광 받잖아요. 이 사람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그거 놔두고 가서 선교한다고. 뭐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그거 가서 선교한다고. 여전히 서울대 의대가 영광 받잖아요. 그게 아직도 그렇게 좋아 보여, 그게? 그 사도바울이 다 뭐라 그랬어요? 그건 똥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까봐
그래서 아직도 그런 썩어질 것으로 영광이 돌려질까 봐 내려놓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축복입니다. 헌신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세상에 썩어질 수준으로 남아있어야 될까요? 여자들한테, 이 여자한테 얘기해. 옥합을 깨트려 쓴 시집가긴 틀렸잖아요? 아, 시집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셨군요. 당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그렇게 섬기셨군요. 우리 인터코 간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청춘을 주님께 다 드리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 그 얘기하면서 젊은 청춘 시집도 안 가고 막 주님 섬겼다는 거야. 그럼 막 그 얘기하면 슬퍼해. 막. 그러면 그 섬긴 당한 예수님은 정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정죄를 받는 거. 애를 시집도 안 보내고 그렇게 섬기겠어. 이렇게. 딱 걸렸어. 원수님 딱 걸렸어요. 진짜. 누군가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젊은 시절 내내 주님만 위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시집 가고 애도 잘 낳고 잘 사는데 난 시집도 못 갔다.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시험 들었다고 해요. 시험 들고 시험 들었어요. 왜 갑자기 세상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려고 해요? 시험 들었어. 시집 가는 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멘. 이 여자한테 얘기하면 첫 번째 것도 틀렸고 두 번째 것도 틀렸고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라고. 내가 뭘 한다고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겠어요? 뭘 한다고? 여러분, 저는 계속 섬길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어디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앉아서 생각하면 말이 안 나와.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생각하면 갑자기 막 눈물 막 주님 제가 뭘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노하면 저주니까 진짜 관계 나빠지고 그걸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요? 아멘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엄청 거룩한 척 평생 기도도 안 하면서. 언제 서울대학교는 다 좋은 대학교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예정됐습니까? 야, 안 물어보잖아. 만약 예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거야. 막 난리. 근데 선교는 왜 그렇게 예정됐냐고 물어보냐고. 왜? 하나님 아무 말 없죠. 왜? 말하면 관계만 나빠진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전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정말. 그런 분들 만나면, 아, 이래서 선지자들 옷을 찢었구나. 어떨 때는 막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 하하, 웃음이. 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대. 와, 그걸 또 그렇게 겁 없이 얘기했다. 그걸 막 슬퍼하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슬퍼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어, 일을 어떻게 해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가라고. 난 응답받았으니까. 막 와.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헌신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약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헌신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아, 우리 여기도 막 그런, 나나 진짜 하나님 기쁘게 헌신할 마음 안 주시는데요? 집에 가지 말아야 돼, 진짜. 이건 진짜 억울한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거야? 이건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마음 안 주시나? 아멘. 여자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가는 길을 예비하는 축복을 누렸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내가 너도 반드시 기억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도 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너를 잊지 못하게 할 거야. 와, 하나님 저를 잊어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여기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 저만 알고 있어도 큰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할 거야. 우리가 비전스쿨 하면은 교회 역사를 배워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헌신하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런 인생이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냐고. 내가 헌신한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헌신하게 됐는지 과거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 내 과거도 하나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다 하나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헌신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역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역사가 돼요. 전 이거 하겠어요. 전 이거 할 거예요. 끝까지. 다른 거 안 해, 절대로. 여러분도 다 이거 하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축복이에요. 축복.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살 거라고.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꼭 살 거예요. 반드시 살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온몸으로 끌어안아서 전세계 70억 이걸 뺏으려고 해도 뺏기지 않을 거라고. 죽어버리지 차라리. 절대 뺏기지 않아.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헌신이 모르는 헌신을 모르는 자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 늘 말하는 바와 같이 헌신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이 향유는 향이 진한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향유자란 기름. 나무에서부터 나요. 근데 이거를 한 방울만 머리에 발라도 하루 종일 냄새가 진다. 이걸 비누로 막 씻지 않으면 냄새 사라지잖아. 냄새 얼마나 진다. 근데 예수님께 여자가 한 통을 다 부었어요. 참고로 예수님 머리를 안 감으셨어요. 이틀 후면 유월절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머리 한 통 다 부었으니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향유 냄새 진동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엘리베이터 타보면은 향수 뿌린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럼 막 엘리베이터 내릴 때 오 머리 아파 막 너무 많이 발라갖고 존스럽게 머리 아파. 그런 것처럼 예수님 머리 너무 많이 부어진 거예요. 이 냄새 절대 못 지우는 거지. 어디까지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향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다 떠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만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여자의 마음과 사랑도 함께 있었어요. 그 향기가 삼일체 대화 가운데 있었다고요. 어디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곳까지. 어디까지요? 무덤에 들어가신 그 순간까지. 이 향유 향기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헌신의 축복.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게 너무 귀한 향이었어요. 너무 귀한 예배였어요. 향기였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는, 예수님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혼자 가신 길이 아닌지. 그런데 똑같은 향기를 맡은 가룟 유다는 그 향기가 너무 역겨웠어요. 역겨워. 그래서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예수를 꼭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사단을 격동케 합니다. 그가 그의 일을 더 빨리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헌신이 마지막을 앞당기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니 예정한 때가 있는데 자꾸 앞당긴단 말로 해. 예정한 때가 있는데 왜 자꾸 속히 오시라 속히 오시라 그래. 이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애 수준도 안 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늘 12월 25일이에요. 그러나 애들은 12월 26일부터 12월 25일이 빨리 오길 바라요. 걔는 알고 있어요. 1년이 지나야 온다는 거.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속히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앞당긴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그날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받을 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날의 영광과 승리의 찬양을 기뻐하는 자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 모든 일이 그날을 앞당기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그 향기를 맡고 자기 일을 해요. IS가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왜 저래요? 우리는 알아. 세상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아랍에 잠자던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잠자던 아랍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동안 1400년간 멈췄던 복음 전파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랍 현지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다시 시작한다. 그 놀라운 찬양과 헌신의 향기가 사탄을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헌신이 사탄을 격동케 할 거야. 헌신 못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늘 아랍 교회들이, 파키스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오랜 전통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현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들이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 같이 유지되면서 한 약속이 있어요. 소위 신사협정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 전하잖아. 너희도 이슬람 전하잖아. 우리 서로 전도 개종 활동 안 하고 평화롭게 같이 산다. 약속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 협정을 깨야 돼.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게 돼. 너무 두려운 거죠. 1400년이라는 역사가, 그 역사의 무게가 복음 전한 자를 누르는데 그 무게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IS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먼저 그 협정을 깼어요.
무슬림은 기독교인한테 같은 아랍에 살면서 이슬람을 개종하라고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 죽였다니까. 이제는 복음 전해야 돼요. 이미 깨진 거예요, 그 협정은. 이제 모든 아랍의 교회가 일어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증거자들이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랍을 끝을 내실 생각이시고 그들의 헌신이 사탄을 격동케 하지만 그의 격동함은 십자가를 앞당길 뿐이에요. 주님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원한 승리를 앞당길 뿐이라고요. 사탄의 격동함은 마지막 우리가 볼 위대한 글로벌 리바이벌 전 세계 교회 선교 부흥을 앞당길 뿐이에요.